자, 정현 씨 혹시 이성계의 본관, 본관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주 이씨라고 얼핏 알고 있거든요. 얼핏이 아니라 정확히 하셨습니다. 아, 역시. 다행입니다. 역시. 네. 자, 그럼 혹시 도현 씨, 이성계가 태어난 곳은 어딜까요? 그게 얼핏 아는데 혹시 기억이 나요? 나 기억이 나락말락하는데. 어디쪽이죠? 아, 그쪽인가요? 고, 뭐, 아, 뭐였는데? 뭐였죠, 선생님? 자, 이게 놀랍게도 이성계는 고려인이지만 고려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놀랍죠?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 이성계는요, 1335년 원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나라요? 원나라? 네. 자, 조선을 세운 원나라? 이성계의 고향이 왜 원나라였을까요? 자, 그걸 알고 싶으시다면요, 당시 이 고려의 상황과 이성계 가문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합니다. 아, 이성계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전인 1231년 이 고려는 징기스칸의 이 몽골 제국과 긴 전쟁을 치르던 중이었죠. 자, 이 고려는요, 몽골에 결사항전했지만 이 차례로 이 땅을 계속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지도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핑크색하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몽골에 빼앗긴 땅입니다. 아. 그리고 이성계의 가족이 살던 곳은 이 핑크색이 표시된 동북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함경남도 영흥지방이 되는 것이죠. 아, 근데 이제 전주 지방이 왜 북쪽에 가 있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교수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대조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성계의 사대조가 이안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전주에 있을 때 전주 지방 관리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더 큰 문제는 이 관리가 조정에까지 보고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안사 입장에서는 전주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식솔들을 거느리고 강원도 삼척으로 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전주의 관리가 다시 강원도 지역을 부임한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아, 거기까지? 그러니까 또 삼척에 못 있겠네 해가지고 식솔들을 이끌고 북쪽인 동북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해외 망명이 된 거죠. 아... 국적도 자연스럽게 고려해서 원나라로 바뀌게 된 거고. 아... 그러던 1356년 이 고려인이었지만 원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 이성계 집안이 고향 땅 고려로 돌아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바로 고려가 이 지역을 다시 되찾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자, 근데 혹시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자, 이 공민왕은요, 다른 왕들과는 달리 이 고려를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정말 자주적인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기 위해 했던 일 중 하나가 아까 빼앗겼던 땅, 바로 그곳. 찾아오겠다. 동북면, 여기를 되찾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자, 원나라는요, 당시 이 동북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쌍성총관부라는 기관을 뒀는데 이 1356년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탈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건데 이때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이 계획에 힘을 보탠 거예요. 아, 함께하기로 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공민왕은요, 원나라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했고요. 끝내 동북면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성계 일가도 다시 고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다행이다. 다행이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여기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네. 별의별 문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진짜 한 해 60만이 응시하는 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어요. 오. 한번 풀어보시죠. 오, 좋아요, 좋아요. 쌍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도록 하시오.
우리가 배운 거 다 나왔네요. 광종, 성종은 아직 안 들어봐서 1번 아니면 4번인데 4번! 공민왕 반원 자주정책을 정답! 아, 예. 아, 예. 아, 예. 오, 예. 네. 네, 우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지 맞추신 거예요. 아버지, 3점이네요. 어, 그러니까요. 예, 이 시험이요. 매년 60만 봅니다. 엄청난 시험입니다. 이 문제를 맞추신 거예요. 맞아요. 아, 근데 이 기차의 끝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에요? 진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진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시험 문제도 맞추네. 네. 이런 걸 노리신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초는요, 그 공을 인정받고 고려의 관리가 되어서 바로 이 동북면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자춘의 옆에는요, 장성한 아들, 바로 청년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있어. 자, 그런데 이런 이성계를 도와주는 정말로 정말로 특별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강철 부대. 어? 강철 부대. 네. 그 이름은 가별초. 가별초. 네. 이 가별초는요, 이성계 집안 대대로 내려온 사병 집단입니다. 전투력, 병력, 충성도에 있어서 정말 당대 최강의 부대였죠. 한 1,000명에서 한 3,000명이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죠. 엄청나네. 3,000명이면. 네, 많다. 자, 그럼 다른 장군의 부대와 이 가별초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지 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말. 오케이. 네. 네, 바로 이 말타기에 능숙한 이민족으로 구성된 기마부대였습니다. 동북면 지역의 이성계의 가별초는 평상시에 험중한 산악지역에서 사냥을 일삼다 보니까 산악전에 굉장히 유능했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가별초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김동현 씨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아, 우와. 어, 저 전생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전생까지 가는 거예요? 가별초? 가별초? 아, 오, 진짜 가는데. 너무 적절한 비유다. 가별초. 좋습니다. 자, 가별초의 특징 둘째요. 아, 이건 정말 이성계 부대의 등장을 알리는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어, 뭐요? 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건지? 네, 네 궁금해요.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럼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박. 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장난이 아닙니다. 우와! 어? 우와! 우와! 진짜 소라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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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소라예요? 어, 그럼요. 오마마이크죠? 진짜요? 우와! 자, 이 가별초는요, 돌격하기 직전에 큰 이 소라 껍데기로 만든 나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라라고 합니다. 대라. 네, 이 대라, 이 대라를 불었습니다. 바로 그 소리가 적을 벌벌벌 떨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지금 오늘 가별초 김동현님. 네. 오, 가별초 있어요 우리.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가별초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불렀던 것 같아. 네. 예전의 그 기억대로. 자, 가별초 김동현님, 이성계 부대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바람 소리인데? 이 소리가 나요 진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입에서 했죠. 아니 아니 입 안에서. 입에 안에서. 전생의 기억을 가져오니까 소리가 나요. 기억에 나. 비슷했는데 자 그럼 제가 오디오를 한번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고생하셨어요. 애쓰셨어요. 힘드셨죠?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등장만으로 정말 적을 벌벌 떨게 만든 이성계의 가별초는요. 정말 고려시대 강철부대였던 것입니다. 아, 멋있다.